그러면은 박수로 강의를 듣겠습니다. 네. 아, 아. 이게 커도 괜찮아요? 잘 들려요? 어. 이게 너무 이걸 좀 지워 볼까? 자, 이게 저는 이제 사람이 적으면 어? 우리 선영 씨는 혼자만 온 거예요? 왜? 아, 괜찮아. 이제 소금쟁이 그 투표 들어간 거 알죠? 응? 그래서 투표를 한 아니 아니야. 그 표지에도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아니 근데 투표자에서 투표 결과대로 하자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거를 이제 단체 강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사람 수가 적으면 재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유튜브로 생방으로 때리고 여기를 스튜디오라고 생각을 하면은 재밌는 거예요. 그죠? 예, 처음 오신 분 같다. 그죠? 근데 오늘 이런 방식으로 강의하는 거가 원래 제가 했던 최초의 강의였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람이 많지 않은 데서 했어요. 제가 옛날에 강의를 언제 시작했냐면 협회 이전에 그 행복추구권이 지금 오늘날의 킹왕짱 옥션이잖아요. 항상 이제 얘기하지만 이제 첫 번째 회사가 행복추구권이었어요. 요게 요게 2003년 법인인 것 같아요. 2003년 법인. 그러니까 이제 초창기죠. 물론 이제 2000년짜리에 있는 좋은 투자가 따로 있는데요. 이때는 이제 중개 법인이어가지고 이제 경매 컨설팅을 주로 했는데 이 경매 컨설팅을 할 때 사무실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딱 생겨가지고 여기가 이제 문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문인데 여기서 요 앞에가 나가면 여기가 또 이제 밖으로 계단으로 향하는 문이 있었고 여기가 이제 화장실이 있었어요. WC가 딱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화장실을 제가 여기 보면 통 터졌으니까 한 17평인가 됐어요. 그래서 컨설팅을 하는데 직원이라는 건 딸랑 둘이가 있어. 그러니까 이 17평이 너무 큰 거지. 책상 딱 놔버리면. 그래서 생각에 그 당시에 들기를 어떻게 했냐면 여기다가 월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저의 최초의 사무실 인테리어가 시작된 거지. 그러니까 이제 지하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 4평 정도 안 되는 거고 그때는 이제 인테리어가 어떤 식이었냐면 여기가 이제 방이면 문을 열면은 4평이니까 한 이 정도도 안 돼. 이 안에 한 5명이 앉아 있는데 종이로 그 두꺼운 종이로 그 사가지고 거기에 경매의 장점, 경매의 특징, 경매의 절차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왜 요 정도 사이즈에서 두꺼운 셀로판 종이로 해가지고 글을 쓴 거야. 근데 이 방은 너무 그 작아서 부끄럽기 때문에 손님을 여기로 부르지는 않았어. 그리고 온다고 해도 여기에 지하에 있는 그 대합실 같은 데가 있어요. 세미나실은 공용이라 그쪽에서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일부러 그래도 여기가 그래도 무슨 흔히 말하는 무슨 그 사채 사무실도 아닌데 벽에다가 뭔가 이렇게 하나 붙여놔야 되겠더라고. 그게 이제 최초의 이제 그거였던 거죠. 경매의 사무실 인테리어 시작은 두꺼운 종이에 글 쓰는 거였어. 그랬는데 이제 최초로 여기에서 돈 벌어서 여기로 이사를 가가지고 여기 칸을 하나 지은 게 이제 제가 했던 인테리어 전부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뭘 했냐면은 칠판을 만들었어요. 칠판. 그래 놓고, 지금 있는, 흔히들 있는 그 강의장 그 책걸상을 놨지. 여기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제 책상을 이렇게 두고, 여기서 이제 딱 앉아서 이쪽을 보게 이제 눈은 이쪽을 보죠. 여기 이제 대로변이에요. 여기가 대로변인데, 여기가 이제 문이니까, 여기에 여기에는 여기에 앉을 만큼의 강의장에 학생이 온 적이 없어. 그리고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컨설팅 학원이었기 때문에 컨설팅이었기 때문에 교육이 소문 나지를 않아. 그러니까 제일 처음엔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다가 사람들 4명 앉은 자리에다가 여기에 그 뭐예요? 내가 여기에 앉았나? 여기 앉았나? 아니면 여기에 섰나? 해가지고 여기에 칠판이 있었던 것 같아. 요렇게 세 명을 앉혀놓고 강의를 했던 게 그 협회의 모태가 됐어요, 처음에. 그러면 여기는 만들어놓고 뭐 했냐? 여기는 사람이 없었어. 그냥 횡안이 있었어.
왜냐하면 이 벽이라도 안 지어놓으면은 진짜 무슨 횡해버리니까. 그래서 왔다 갔다 했던 이게 이제 최초의 인테리어자, 최초의 강의의 시작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한 명 있고 두 명 있고 그러고는 개인 과외처럼 바뀌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이 이렇게 한산한데 여기가 이제 그래도 이제 세련된 그 커피숍이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조금 덜 받는 것 같으네. 옛날 추억도 좀 생각나고. 그렇습니다. 이게 일단 이거는 제 강의는 항상 인트로가 요거부터 시작해 인트로. 제가 준비한 거는 이게 로또지. 이게 로또지. 다른 게 로또냐? 로또냐? 라는 이제 강의인데요. 제가 이제 그 경매라는 걸 딱 시작을 해가지고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막 돈 천만 원 벌었다, 몇백만 원 벌었다, 건물 샀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이제 남이 돈 번 얘기 들으면 기분이 어때요, 성필 씨? 짜증이 났지. 그 없애야 되겠다, 쟤를 이런 생각을 든단 말이야, 먼저. 아, 왜 저런 애가 있어가지고 나한테 스트레스를 주지? 그때는 10억, 5억 그러면 그렇게 커 보이던 시절이죠. 그때가 이제 28, 9 막 이럴 때니까 아, 막 어떤 사람이 막 10억 벌었다, 뭐 아파트를 사서 어땠다 그러면 그렇게 배가 아픈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매를 하는 초창기에 누가 아파트를 샀더니 분양권이 어쨌다 그러면 배가 아픈 마음이 와.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띄엄띄엄 벌죠. 분양권이 오늘 당첨이 돼도 그게 이익으로 실현되려면 몇 년 기다려야 되죠. 그 다음에 오랜 기간 큰 돈이 들어가 있어야 돼. 근데 우리 경매 쪽은 작은 돈, 때로는 돈이 안 들어가고 횟수가 계속 돈다라는 점에서 그때 이제 속으로 생각을 하기를 아, 나 같은 경우는 돈이 없이 시작을 했으니까 목돈이 크게 들어가는 이런 아파트나 이런 거는 못하는 건 현실이고 그러면 저 사람들 그렇게 돈 버는 시장에 내가 꽂힐 이유가 없는 거지. 그런데 배는 아픈 건 사실인데 내가 이 배 아픈 걸 가지고는 경매를 할 때 뭔가 상대적인 소외감하고 박탈감이 생길 것 같은 거지. 그죠? 돈 있으면 나도 그걸 할 거야 하고 싶어라는 마음을 갖고 경매를 하면 경매에 집중이 되겠어요? 기술 개발이 안 되지. 그래서 뭔가 이거를 두 가지를 비교해 놓고 곰곰이 생각하는 시간을 그때 가졌죠. 그래서 택일 관계로 월등하게 경매가 낫다라는 것을 내 머릿속에 확연히 알고 경매하는 거하고 그냥 아이고 나 돈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경매 이런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거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비교를 해봤지. 왜? 그러면서 이제 그 컨설팅을 하면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아파트가 있는 사람들이 나한테 오더라는 거지. 하다 보니까 아파트가 한두 채 있는 사람들이 퇴직하면서 딱 내 앞에 와 있는 거야. 마치 염라대왕처럼. 그잖아. 한 지금 인구가 막 60억, 70억 돼도 살아있을 때는 혼자 다 잘 살 것 같이 하지만 죽으면 누구 앞에 가요? 염라대왕 앞으로 간단 말이요. 그러면 어쨌든 만나게 돼. 한 번은 귀결지가 거기야. 근데 가만히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 만나는 사람이 어느 뭐 직업이 좋든 뭐 대기업을 나오든 뭐라든 지금 현재 직업이 몇십억이 있든 한 퇴직할 때쯤 되면 부인하고 손잡고 오든가 부인이 남편 데리고 오든가 혼자 오든가 꼭 내 앞에 와 있더라는 거지. 그때가 서른 한 초반인데 재테크 수단을 찾더라는 거를 그때 알았지. 아, 나이가 들어도 돈이 있어도 더 큰 돈이 필요로 할 때 뭘 찾는가를 가만히 봤더니 경매를 찾는구나. 그때 이제 어린 나이에 이제 그걸 깨닫기 시작한 거야. 그러다가 이제 경매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항상 의존을 하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다. 딱 하면은 그대로 하는 거야. 묘한 희열감과 아,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것이구나라는 걸 느낀 게 경매 여기 행복 추구권이었어요. 정말로 행복했던 시절이죠. 근데 이제 협회를 열고 가르치니까 들은 족족 말을 안 듣더라고. 컨설팅을 해줘서 내가 돈을 벌어주는 방점을 탁 찍은 거가 컨설팅이잖아.
그지? 물건 요게 좋다, 저게 좋다, 이게 어떻다 라고 하면은 잘 믿고 잘 따르는데, 이게 돈 버는 방법. 왜냐하면 컨설팅은 혼자서 내가 해주면 그만이고 그 뒤에 돌아서면 자기 거가 없어. 자기 실력이 없잖아. 남는 게 없잖아. 그런데 나는 좀 더 근본적이고 좀 더 높은 학문을 전달하고 싶었지 남의 시다바리가 되기는 싫더라고. 뭐 돈 벌어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아니 산타크로스처럼 늙을 때까지 남한테 선물 배달해주고 있을 거냐고. 물론 저는 돈 큰 돈을 벌었지만은 그건 아닌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아 그러면 차라리 어떤 후진을 양성하는 쪽으로 또는 저 사람들이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뭘까? 그게 교육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협회를 차렸더니 이제 협회 쪽에서 이제 경매 교육을 쭉 시키다 보니까 돈을 팍팍팍 벌어 자기 스스로. 옛날에는 베이비였던 사람들, 돈 벌질 못해서 미래가 암담했던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거야. 그러니까 그 돈을 버는 가면서 그 사람들이 자신감을 가져가는 모습을 보고 처음엔 좋았는데 돈을 버니까 어떻게 돼요? 자, 돈을 보면 어떻게 돼요, 복순 씨? 나 잘난 내가 되더라고. 우리 이제 중국 무술 쪽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아무리 싸움 잘해도 노인이어도 이제 우리 배웠던 사부에 대해서 존중하는 감정이 있잖아요. 그게 도제 문화라 그런 거다. 선생님이잖아. 그래서 그 뭐라 그러지? 뭐뭐 일체? 군사부 일체. 나는 이런 감정들을 머리에 담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감정이 없으면 부자 마인드란 철학이 안 만들어져요. 그냥 돈만 벌고 말아야 되겠다. 내가 무역이나 하고 장사나 하고 행오부조수는 물건 팔아서 하는 처음부터 유통을 했으면은 이런 철학이 안 생겨. 그냥 어차피 물건만 사면 되지 뭐 저거 뭐 나빠도 뭐 물건 하나 사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교육이다 보니까 내 눈에 탐탁치 않으면 갈키기가 싫어버리는 게 있는 거지. 즉 철학적인 기반이 좀 조성이 되었던 거죠. 그런 입장에서 교육을 진행을 하는데 사람들은 경매라는 거를 배우면서 컨설팅은 물건을 받는 거지만 교육은 가르침을 받는 건데 가르침을 받는 거를 물건 받듯이 받고 돈 좀 벌면은 턱이 올라가는 이상한 현상을 앞에서 보게 됐어. 예, 원래 이상하게 하다 보면 우리의 강의는 원래 이 강의인데 저로 갔다가 이렇게 돌아옵니다. 이게 싫어? 어때? 좋습니다. 좋지? 아까 보니까 그 형섭이한테는 말 잘못하면 안 되겠다. 네가 처음에 한두 번 그 회의 참여하다가 왜 빠졌는지 아니? 잘못하면 눈물이 고일 것 같아가지고. 네가 잘 몰라서 그래. 충전이가 쏟은 눈물이 저기 당구 하나야. 맞지? 우리 과기사가 쏟은 거는 여기 도시내 채우고도 남아. 아, 지금까지 다 버티니까 실력도 좋아지고 좋잖아. 근데 저도 옛날에는 세게 모르는 것만 생각했는데 아 이게 나는 이만 이 진심은 요만큼 있어도 이 전달할 때 왜 주사약이 아무리 좋아도 세게 밀면 아파하잖아. 그래서 링겔에 꽂아가지고 한 방울씩 떨어뜨려서 주사를 투입해야 되겠다 싶어서 일단 링겔로 이렇게 그지 너는 링겔과야. 충전이는 그냥 이만한 주사를 갖다 꽂아버리는 거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야. 오해하면 안 돼. 마음이 떠나거나 이런 건 아니야. 형사봐 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잘만 키우고 잘만 성장하면은 상당히 커진다더라. 근데 그 이게 꽃이나 식물 같으면 잘만 키워야 되지만 남자나 사람들은 그냥 막 굴려도 지가 알아서 장장 관리해야지. 지금은 꽃 같은 거지. 그래서 이제 거름도 주고 햇빛도 쏴줘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게 힘들어서 나는 좀 빠지고 그걸 누가 하고 있냐면 저 인간이 하고 있는 거야. 충전이가 화원 주인 입장에서 이렇게 햇빛도 쏴주고 그런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다양한 어떤 처음에는 나 혼자 돈 벌자 좋은 투자 뭐 세상에 뭐 있냐 나 혼자 돈 벌지 뭐 좋은 투자 막 사다 챙기는 거. 두 번째 야 내가 할 줄 알게 되니까 이거를 남을 해주면서 돈을 벌어보는 게 어떨까. 근데 이거를 단순히 돈 번다라는 어떤 컨설팅 목표로 제목을 정하면 내 인생이 안 맞아. 그래서 행복을 추구하자. 나는 나대로 좋고 너는 너대로 좋은 길이 있겠지. 이게 이제 그 헌법 10조에 있는 행복 추구권에 대해서 그 상호를 딴 거예요. 그러다가
야 괜찮네. 그럼 남도 가르쳐 볼까? 어차피 최종적인 먹이 사슬은 교육 아니에요. 그저 6.25 사변이 나도 교육업은 살아남아요. 남들은 몸을 바쳐서 노가다려야 밥을 먹는데 선생들은 6.25 사변이 난 그 시국에도 애들한테 우리 한글 좀 가르쳐주세요 선생님 하면서 계란이라도 하나 갖다 주잖아. 그죠? 이게 아 이게 교육은 어쨌든 최상의 먹이 사슬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저의 기본적인 역사고 오늘의 이제 본 제목으로 이제 이게 노또지 뭐 다른 게 노또냐 할 때는 아까 이제 초창기에 했던 아파트 얘기처럼 크게 벌고 크게 성장하고 싶어 죽겠는데 누군가는 한 번에 노또를 탁 맞으면은 막 그 당시에 100억 맞고 50억 맞고 하던 때였어. 그래서 나중에 이제 10억대로 줄었지만은 이게 노또 1등은 대한민국에서 1등 맞기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그래서 막 해서 내가 이제 어느 날 이제 엄마한테 얘기를 하면서 돈을 이제 하나 팔면은 한 날에도 막 3개, 4개씩 계약하고 돈을 번 적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 사고 팔아서 보통 2, 3억씩 벌고 이런 게 이제 보통으로 있었어. 그래서 1억을 내가 투자를 하면은 1억은 현금으로 만져야 돼. 그게 딱 나의 그 눈높이가 정해져 있었던 시절이었어. 그러니까 이제 불안증이라는 건 사라지죠. 지금 뭐 직장 다니신 분들은 이제 불안한 거가 뭔지 알지. 불안하잖아. 특별한 먹이 수단이 없는 입장에서 직장 잘리면 끝장이니까. 그러니까 불안한 그 마음이 있었던 걸 나는 알아. 그걸 언제 알았냐면 행복 추구권 때 깨달았지. 많은 사람들이 저승사자 그 염라대왕 앞에 서듯이 내 앞에 와서 항상 하는 소리가 불안증이고 항상 눈이 불안하고 힘들어하는 표정이 보여. 그래서 난 딱 보면 아는 거야. 아, 이 사람이 불안하구나. 이 사람은 어디가 부족하구나를 알게 된 이유가 여기서 딱 껴서 그래요. 그리고 어떤 말을 한 사람은 안 되구나를 풀코스로 겪어봤기 때문에 난 아는 거지. 이때 다 깨달았지. 그래서 그런데 이 돈을 1억, 2억 이렇게 몇 천씩 시켜 벌면서도 항상 아쉬운 게 뭐냐면 어느 천년에 100억 되고 어느 천년에 200억 돼. 이렇게 되려면은 내 나이가 200살까지는 살아줘야 될 것 같은 거야. 그럴 때 오는 이게 이제 답답증이 있단 말이야. 내가 벌어들인 수단이 옛날보다 빨라졌는데, 그죠? 처음에는 마티즈를 타다가 마티즈로 100km를 밟았더니 애가 그냥 비행기처럼 옛날에 라이트 형제 비행기 개발하듯이 그냥 탈탈탈탈 이래. 그러더니 이제 그랜저 XG로 바꾸면 좀 승차감은 좋은데 그래도 한 150 밟으면 애가 날아가려고 그래. 깡통 같은 느낌이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벤츠를 타야지 한 250km 달려도 안정적으로 쑥 간데 어느 천년에 저게 되냐고. 어느 천년에. 현재에 대한 불만족이 늘 있었어. 그러면 이제 남들 그러다 보면 어때요? 불만족이 나는 지금 생각이 거기가 있는데 막 계속 와가지고 그 컨설팅 하다 보면 와서 바보 같은 소리나 해대고 우리가 흔히 있는 경매 편견 얘기 막 수두룩하게 늘어놔. 1번 손님 나가면 2번 손님이 와서 다시 경매 편견을 늘려놔. 그럼 다 정리해주면 또 3번 손님이 경매 편견을 해놔. 그러니까 이걸 내가 보면 분식집 사장 같은 느낌 알지? 손님 다 나간 다음에 밥 치우고 앉아있는 이거. 그 다음 또 다음 손님 오면 또 거기 테이블 닦아야 되잖아. 김치 묻어있고 막. 아마 이런 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 돈은 좋지. 돈은 좋은데 재미가 없는 거야. 원래 일이 재미가 있고 돈도 벌면 좋은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그게 몇 년 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네. 투자도 이거 사서 돈 벌어도 뭐 한 전에는 2억 벌었는데 이번에 1억 5천 벌면 뭐 그래. 뭐 감동도 없고 재미도 없는 일상을 살게 됐지. 그래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한 방이 없을까? 막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집에서 밥 먹다가 얘기를 했었어. 그래서 엄마한테 더 큰 돈은 없는가 이게. 그러면서 지금 하고 있는 행오보조스나 이런 것도 사실은 이런 마음에 발로운 거죠. 뭔가 더 큰 거 없을까? 더 큰 거, 더 빠른 거, 막 이런 거 있는데 그때 이제 엄마가 이제 했던 말이 야, 지금 네가 벌고 있는 게 노또지 딴 게 노또냐라고 얘기를 그때 딱 하시더라고. 그때 그러네. 누구는 평생에 한 번 로또를 1등 맞아서 10몇 억 번다 치고 물론 요즘에는 11억인가 12억 맞아도 세금 주면 한 8, 9억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게 평생에 한 번 오는 거잖아. 물론 평생에 두 번 맞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지만 나는
나는 그냥 손 대면 1억, 2억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럼 난 로또보다 나은 거잖아. 그죠? 1년에 한 번 로또 맞는 사람 없잖아, 지구상에. 아니면 3년에 한 번 맞는 놈도 없단 말이야? 그럼 이 사람이 한 번 10억 딱 벌었다 쳐. 근데 나는 이 경매 물건으로 몇 천만 원, 몇억 원을 내가 뜻하는 바대로 벌어들인단 말이지. 그러면 내가 로또보다 100배 나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때 확 튀더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때 깨달음이 딱 오더라고.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아파트와 분양과 경매와의 확연한 차이를 모르면 이걸 부러워하면서 경매를 진행하니까 실력이 늘지 않는 것처럼 내가 난 로또보다 빠른 속도로 벌고 있는데 빠른 속도 KTX로 벌고 있었죠. 그런 입장인데도 왜 로또를 부러워했을까라는 생각에 굉장한 반성을 했겠죠. 얼마나 했냐면 잠깐 했어. 잠깐 이렇게 알게 되는 순간 이제 마음이 더 이쪽에 확연하게 가더라는 거지. 경매. 그러나 항상 이 경매가 최고라는 말은 제가 안 하죠. 안 했어. 어떤 방송을 봐도 그러잖아. 최고는 항상 있어.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게 마련이지. 어느 판이든 간에. 물론 그 소수만한테 부여되는 좁은 길의 문이 있어요. 사실은 보면은 여기에 앉아있는 과기사도 좁은 문을 연 거지. 그냥 그제 완전히 그 항상 트레이드마크가 이제 언제쯤 다양한 강의를 개발할지 모르지만은 경매당한 여자로 지금 몇 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몇 가지를 좀 개발해 봅시다 이제. 근데 이 그 경매당한 사람이 경매한 회사 그 딴 것도 아니고 협회 와가지고 이사 노릇 한다는 거는 보통 일은 아닌 거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가 남한테 체면도 좀 보고 실력 없으면 짜증내는 스타일인 건데 어찌됐든 이사잖아. 이사라는 건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무엇을 인정했는가를 본인이 아직 모르는 것 같아. 이걸 알아내야 돼. 알아내야 돼. 왜냐하면 내가 말하지 않았지만 무엇을 받겠지, 뭔가가 있겠지 이런 게 있어. 이런 거가 있는 거를 본인이 몰라. 지금 말을 해줘도 잘 모르더만. 내가 몇 번 말해줬거든. 옛날에 그런 데잖아요.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가지고 신을 찾았대. 그래서 이제 신을 찾고 있고 막 하느님이 나를 돌봐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그 물이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데 기도를 그 순간 한 거야. 그랬더니 앞에 통나무가 쑥 지나가더래. 하느님은 나를 구해주러 올 거기 때문에 저 나무는 내가 아닐 거야 라고 당연히 생각한 거지. 하느님이 오지 않았잖아. 그래서 통나무가 쑥 지나갔어. 안 잡았어. 근데 좀 있다가 이제 어부가 가면서 배를 타고 가면서 탈 거야? 아니 나는 따로 기다리는 손님이 있어.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러고는 빠져 죽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갔대. 그래서 내가 얼마나 당신을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를 그렇게 세게 하고 살았는데 이렇게 배신할 수 있냐. 그러니까 내가 나무도 보내주고 사람도 보내줬잖냐. 어부도 왜 안 탔어? 이렇게 이런 그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옆에서 지나갈 때 본인이 모르는 거야. 본인이 다 똑똑하고 깨어 있으면 왜 그 빈부 귀천의 어떤 차이가 왜 생겨요? 가난하고 부자인 사람 따로 있고 또 귀한 사람 천한 사람 있잖아. 솔직히 있어요. 이런 거에 왜 차이가 왜 생기겠어? 다 알면 이런 거를 알아내야 돼. 그 과기사는 요거를 깨달으면은 크게 성장할 거예요. 충전이한테도 며칠 전부터 그 자극을 주고 있지? 자극이 좀 스타일이 바뀌고 있지? 봐, 모르고 있잖아. 얘는 건들면 울 것 같고, 미치겠네. 그잖아. 뭐, 지금 봐봐. 네가 지금 경매 5년에도 지금 어찌 보면 여기 삼각형으로 보면 여기 있는 거야. 지금 잠깐 떠 있어. 한 2mm 정도 떠 있는 거야. 지면에서. 여기가 우주라고. 아직 가려면 한 세월이지. 그렇게 알아야 돼. 단계가 되게 있어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이게 로또지 다른 게 로또냐. 이거는
제가 경매에 기반으로 하고 어려울 때 경매로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불만족이 있었다. 그럼 돈을 못 벌어서 불만족이냐? 그게 아니고 많이 벌었는데도 불만족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분명한 건 경매하고 로또를 비교하라고 하면은 자 생각 여러분들도 쉬워. 자 1년 내내 로또만 기대하면서 있는 돈 2천만 원을 털어서 1년 내내 긁는다. 1번 로또. 2번 그거를 가지고 투자를 잔돈푼 한 200이라도 버는 경매 투자를 하겠다. 비교해보면 뭐예요? 무조건 2번이지. 그지 않니 형서봐? 어 있는 재산 털어서 지금 로또 사람 사겠니? 안 산다. 자 그럼 안 산다는 것은 내가 안 좋아하는 거지. 좋아하는 거면 사지 않아? 그런데도 남이 되니까 부러움 때문에 경매를 폄하했다는 거지. 그거를 그때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실체를 내가 아 내가 또 실체를 잘못 봤구나. 그래서 경매의 실체는 파악하고 요거에 기반으로 다른 일을 해도 다른 일이 예를 들면 행오버 조수로 나중에 한 5천억 7천억 벌어도 이거를 등한시할 리는 없다는 거지. 반드시 경매의 베이스로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번 돈도 결국은 현금을 어디로 와야 돼? 부동산으로 안착되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까지 하나 더 얘기를 드리자면은 옛날에 그 어떤 기업이 있어요. 큰 대기업은 아닌데 그 기업에서 은퇴를 부장으로 은퇴한 분이 있어. 그때 이제 29, 30대 처음 봤어요. 그때 내가 막 그 사진관 하던 때야. 사진관 이름은 행복추구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럴 때였는데 바로 옆에 커피숍을 하나 차렸어. 체인점으로. 그때가 체인점이라는 게 처음 나왔어. 프랜차이즈 막 커피. 조금만 해도 창문 길가에 열어놓고 이렇게 타서 주는 테이크아웃 하는 형태. 그래서 와, 참 새롭다. 그랬는데 그때 그 부장한테 제가 형님하고 서로 친하게 지냈다고 골프도 같이 치러 다니고 그 당시에. 근데 그 회사가 어떻게 투자를 하고 부동산 번호 가는지 아냐면서 나한테 한마디를 했는데 양재동에다가 4억을 사. 한 40억, 50억짜리를 사요. 그런 거를 이제 그 우리가 보면은 대도시로 법인이 이전하거나 그 본인의 사업용으로 살 때 취득세 3배 중과세 하는 그 규정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재역 쪽에 몇십억 주고 사더라고. 그리고는 3년, 5년 딱 되니까 오르잖아. 한 그때 80억, 100억 되잖아. 팔아. 또 4억으로 또 옮기더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인식하는 4억 그러면은 딱 한 자리에 뿌리 내리는 거 생각하지? 아니더만. 그런 업체들은 보면은 또 그 4억으로 재테크를 하더라니까. 그래서 나는 그 당시에는 이제 빌라 사고 뭐 이런 데다 보니까 또 큰 사람들이 큰 기업들이 하고 다니는 부동산 투자 방식을 그때 나는 그 기동량으로 들은 거죠. 그때 아 이게 세상이 참 넓구나 그때 깨달았어. 그리고 이제 어저께 또 하나 깨달은 거는 이제 쿠팡과 그 손정의 관계. 왜 적자가 나면서 왜 저 사람들은 몇 조씩 투자를 왜 할까? 내가 한 2조를 투자했는데 1년에 5천억씩 까먹어 쿠팡이. 적자가 5천억이 넘잖아요. 근데 왜 또 나는 2조를 투자하고 금년에는 안 할 줄 알았어. 근데 몇 달 전에 기사가 손정의가 또 투자를 한다는 거야. 그럼 저게 바보가 아닌데 왜 저럴까? 뭘까? 적자인데. 설마 이 적자를 일순간 해서 흑자로 유통마진을 내가지고 그 2조를 갚는다고? 어느 천년에? 어떻게 갚아 그거를? 이제 지금 매 계속 적자인데 뭐 금년에는 흑자로 천억 났다고 해도 2조 받으려면 20년 걸려. 그럼 어떻게 할 건데? 그게 뭐냐면 그게 주식인 것 같아. 아직 비상장이잖아 쿠팡이. 난 그거를 어제 깨달았어. 그래? 그러니까 이게 노림수가 다른 거야. 노림수가. 그러니까 그 제가 강의할 때도 가끔 얘기하지만 그 돼지는 큰 이게 지자인가 큰 알지자인지 뜻지자인지 모르겠다. 빨리 찾아봐. 야구. 아 괜히 한문을 써가지고 어리석을 웃잔데. 자 하도 강의를 칠판에서 안 한 지 오래되다 보니까. 자, 돼지는 야구다 이런 말이 있어요. 큰 지혜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맞죠? 그러니까 큰 지혜는 어리석게 보이니까
그렇게 망하고 해년마다 5천 원씩 적자인 데다가 2조를 빌려주면 멍청해 보이잖아. 맞지? 이게 뒤에 크게 볼 거니까 앞에 보면 어리석어 보이는 거야. 나 그걸 깨달았다니까. 그러고는 나를 돌아보니까 나도 그러고 있긴 하더라고. 작지만. 안 되는데 막 투자를 해보고 막 울 것 같은 애들한테 계속 가르쳐보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음 빨리 나와서 소개해 주세요.